오담과 잿빛 고원에 있는 세계석 조각의 행방을 밝힌 의식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고 나도 자네 못지않게 바빴다네. 탈라샤의 의식으로 세 번째 파편의 위치를 알아냈네. 의식으로 모든 조각의 위치를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라네.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고 있는 돌만 드러나지. 세 번째 조각의 마력은 어둠 숲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네. 강력한 고대의 악이 깃든 곳이지. 조각이 이미 누군가의 손에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네. 어둠은 이미 자네에게 대항하기 위해 준동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혼자가 아닐세. 찰씨가 곧 도착할 게야. 힘을 손에 넣도록 도와줄 인물로 찰씨만한 사람이 없더군. 그래? 어디 보세. 내가 한때는 마법 장비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일가견이 있었지. 아, 그래. 이 무기의 요철이 보석홈 역할을 한다네. 일부 희귀한 방어구와 무기에는 전설적인 힘을 지닌 보석을 끼울 수 있지. 그런 정보가 담긴 기록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 전설 보석이라는 거 쓸모가 있겠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죠? 내가 읽은 문헌에서는 태고 균열과 보석 이야기가 같이 나오더군. 모두 전설 같은 이야기지. 한데 최근에 왕실 마법학자들이 문장이라 불리우는 물건과 관련된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고 하더군. 벌써 끝나셨군요. 세계석 조각을 부순다길래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줄 알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둠 숲에서 또 다른 조각을 찾아야 하니 케인은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 하던데요. 어둠 숲이요? 실은 제가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랐어요. 그런 곳을 방문하려면 훨씬 좋은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게 제 전문이죠. 실례지만 태고 균열과 관련해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보아하니 당신이 그에 대해 잘 알 듯하군요.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모험가님, 궁정의 마법학자들이 한동안 여러 힘을 지닌 문장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장을 판매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이지요. 보아하니 당신과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장 하나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의한 겁니다. 저쪽 받침대로 가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 문장을 놓으십시오. 마법 학자들 말이 맞다면 문장을 놓으면 태고 균열이 열릴 겁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부족하다. 실전력에 충분히 기전력이 부족하다. 더 기다려야 해. 언제나 무력이 이루어져 피전력에 충분치 않다. 전력이 더 필요해. 피전력에 충분치 않다. 피전력에 충분히 찬다. 버퍼, 도움이 필요해요. 피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재능이라구나. 한 힘이면 기전력에 충분치 않다.
갑니다. 기관력이 부족하다. 우주의 힘이 내 손끝에 있다. 충분치 않다. 비전력이 더 필요해. 비전력이 충분치 않다.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세련이나 분해가 잘 처리되었군요. 뭘 도와드릴까요? 잘 처리되었군요.
돌아오셨군요. 드높은 천상의 감사를. 마침내 살아남은 사람이 생겼군요. 당신이라면 해낼 줄 알았습니다. 저하는 어떻던가요? 예상대로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찬 미로 같은 복도더군요. 값진 물건을 좀 찾긴 했는데, 잠깐, 마침내 살아남은 사람이라 했나요? 값진 물건이요? 좋은 소식이네요. 도시의 고대 보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장사 좀 되겠어요. 자, 사양 말고 문장 몇 개 더 받으십시오. 그냥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그곳에서 뭘 찾게 될지 모르니까요. 쓸만한 물건을 구하면 남쪽의 라키스 광장에 있는 시장에서 백금화를 좀 챙길 수도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구경이나 하시죠. 시간이 아깝진 않을 겁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도둑이야! 들어오기 전에 저 둘을 죽여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 괜찮은 것 같네. 두 사람 덕분이야. 근데 가게까지 혼자 갈 수 있을진 모르겠구만. 걱정 마세요. 아저씨 가게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아카라트께서 자네 둘을 축복하시길. 모험가 친구, 아무래도 내가 이 보석들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 않을 듯하군. 이걸 내 공방으로 가져가고 내 수습생에게 곧 간다고 전해주게. 안녕하십니까? 결합, 홈뚫기, 연마 뭐든 해드립니다. 빅수승님이요? 수승님은 괜찮으신가요? 도착하실 시간이 지났는데. 공격을 받긴 했는데 괜찮아요. 찰씨가 여기로 모셔오는 중이죠. 도착할 때까지 이 보석들을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아, 물품이 무사하군요. 드높은 천상이여 감사합니다. 아, 이 물품이 무사히 도착하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덕분에 살았네요. 그거 아나, 내 살면서 집이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네. 고맙네, 찰씨. 그리고 새 친구. 자네 둘은 이제 언제든 환영이네. 아, 내 수습생 세리를 만났군. 잘 됐네. 홈에 보석을 끼우거나 더 강력한 보석을 제작할 일이 있으면 세릴이 도와줄 걸세.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있지. 우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우린 가야겠네요. 아저씨, 몸 조심하세요. 알았죠? 다음에는 보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요.
필요하시죠? 몸 조심하세요. 됐으면 좋겠네요. 뭐가 필요하시죠? 제가 그 근처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실은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 소속이었거든요. 그 동네 주변에 수도원이 있어요. 자매들을 못 본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억겁이 흐른 것 같네요. 제가 떠날 때 아카라 대사제님이 이 목걸이를 주셨어요. 고향에 올 일 있으면 목걸이가 차원 문을 열어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세계석 조각이 거기 있다면 자매단에게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부디 아주 고마워요, 찰씨. 아카라 대사제님은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가 볼 테니. 몸 조심하세요. 숲에 사악한 기운이 가득해. 아카라라는 사제를 빨리 찾아야겠어. 아, 달려! 이것 좀 떼어주십시오! 저기... 가까이 와주십시오. 아직 마을 안에 있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노력해보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검은 갑옷을 입은 자자들이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끔찍한 덤굴을 소환했죠. 자매단에 알리려 했는데 여기 이 편지에 적어뒀습니다. 가시아 사령관님께 전해주십시오. 제 걱정 말고 알리사를 꼭 구해주십시오. 핏자국. 그 소녀의 것은 아니게. 그 남자의 딸이라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몸은 차갑고 피는 다 빠져나갔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덩굴이 시신을 먹고 있던 건가? 놈들이 이 마을의 피를 죄다 빨아들이고 있어. 왜지? 버려진 옷에 또 한 구에 말라 빠진 시신. 저 목소리는... 알리사, 당장 저기로 가야겠어. 여기 어딘가에 있다. 찾아라.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알리사! 내가 꺼내줄게. 친구란다. 네 아버지는... 잘 들으렴, 얘야.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빠져나가요? 싫어요. 안 갈래요.
아빠가 여기 숨어있으랬어요. 절 안전한 데로 데려다준댔다고요. 아빠는 꼭 올 거예요. 달리사,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너를 구하고 이 편지를 카샤라는 사람한테 전해달라는 거였소. 아직은 함께 이 편지를 카샤에게 가져갈 수 있고. 아빠를 정말 만났나 봐요? 아빠... 맞아요. 가야 돼요. 제가 자매단의 야영지로 안내할게요. 카샤 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내 가까이 있어야 해. 아직 많이 위험하니까. 야영지는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어여간이들이 들떠있다. 마을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나리사, 돌아와. 내가 눈 들고 싸울게. 비장력에 충분치 않다. 괜찮니? 그 여자가 널 해치지 않았어? 아니요, 전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아빠를...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여자는 거기 서서 절 놀리잖아요. 가소롭다는 듯이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반드시 그 여자들이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카샤에게 가야 해. 도와주세요! 덩굴에 붙잡혔어요! 걱정 마라. 우리가 함께 이 배신자들과 맞서 싸울 테니.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적이 더 몰려온다. 비상력이 더 필요해. 비상력이 충분치 않다. 이게 다예요? 그래. 하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이제 곧 놈들의 소굴이니 자매들과 나는 추적을 계속할 것이다. 없는 것들. 덩굴은 피를 먹어야 한다. 막아라! 리사, 안 돼. 해주세요. 리사. 안 돼. 신들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어린아이에겐 가혹한 운명이군. 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안다. 당신이 데리고 있었던 걸 보면 그도 살아남지 못한 거겠지. 마을 사람이 아닌데 누구지? 여긴 무슨 일로 왔나? 난 시안 사이의 마법사예요. 사제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찾은 거라곤 학살과 죽음뿐이네요. 당신이 카샤인가요? 이 편지를 받으세요. 이 아이와 아버지가 이걸 당신에게 전하려다 죽었어요. 어디 한번 보지. 루시안이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니다. 자칭 피의 서약단이라는 이 자들은 보이지 않는 눈의 참회단을 배반한 자들이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블랙스톤 마을은 사라져버렸지만 죽은 자들의 원수를 갚고 앞으로의 참상을 막는 것은 가능하겠지. 피의 서약단의 수장인 라크리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내가 자매들과 함께 어린아이에겐 난 시안사 어디 한번 보지. 블랙스톤 마을은 사라져버려.
사령관님, 라크르의 군대가 저희를 기습했습니다. 피해 서약단은 마을로 후퇴했는데 저희 병력이 적어서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자들은... 플라비, 자매들에게 물러나라고 명해라. 부상자는 전투 야영지로 운반해라. 지금부터는 이 친구와 내가 라크리를 쫓을 것이다. 사령관님, 플라비, 아무래도 당신이 먼저 들어가야 하겠군. 나는 자매들의 안전을 기하고 나서 따라가겠다. 혼자 싸워가며 그 마을까지 간 걸 보면 내가 없다고 크게 아쉽지는 않겠지. 기꺼이. 저들은 쓰러진 나무 뒤에 있어요. 피해 서약단은 얕잡아봐선 안 되는 놈들이니 조심하세요. 자매들은 수적 열세에도 용맹하게 싸웠군. 내가 이들의 싸움을 마무리하겠어. 입자를 핏빛한 위에 바쳐라. 주인님이 되살아 나시도록. 비단에게 더하라. 마침 복수로구나. 비단에게 부탁하라. 상태가 좋지 않아요. 치유인가? 딱 필요해. 비단에게 더 필요해. 부탁인데. 이 동굴에서 날 좀 풀어주게. 고맙네. 이 숲에 아직 이런 원정이 있을 줄은 몰랐군. 피해 서약단이 고약한 사냥을 시작한 이유로 말일세. 별 말씀을요. 지금껏 포로를 많이 봤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네요. 놈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죠? 놈들은 날 고문하고 있었네. 급히 뚫어진 눈물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지. 자네가 밖에서도 봤겠지만 이들은 숲의 타락을 퍼뜨리려고 하네. 드루이드라면 그런 일에 일조하느니 죽는 걸 택하겠지. 사실 거의 죽을 뻔했다만. 카샤, 재미있는 부분을 놓쳤네요. 라크리와 부하들이 이 드루이드를 포로로 잡고 있었어요. 다쳤더군요. 그렇군. 피도 많이 흘렸고 치료하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하겠어. 누가 남아서 이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못 가겠어요? 너희 외지인들은 나를 매번 놀라게 하는군. 좋다. 그럼 가서 라크리를 처단해라. 일을 마치고 나면 야영지로 오도록. 위대한 눈이 너를 지켜주기를. 주인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블랙스톤의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의 피가 당신의 핏줄에 흐릅니다. 부족하다. 난 다시 온전해져야 한다. 내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카페의 대장난감이로 너도 곧 버림받을 것. 여기서 살아남는다. 진정한 군주께서 돌아오신다. 그분의 지배는 필연적이다. 도움이 필요해요. 기운이 남는 건 비전력이 부족하다. 비전력이 더 필요해.
압력이 더 필요해.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다. 너희가 잊고 있던 걸 그분이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도망쳤어. 카샤에게 알려야겠어. 거기 당신, 카샤는 어디 있죠? 아, 얼마 전에 전투 야행지로 가셨습니다. 비투성이인 드루이드를 데리고요. 사제께서 상처를 봐주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동쪽으로 가면 야영지가 나올 겁니다. 이 숲엔 악마들이 득실되니 조심하세요. 몰락자들이 최근에 부쩍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카샤님 지시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마침 와주셔서 다행이네요. 아, 그건 그렇고 제 이름은 리엔이에요. 별 말씀을요, 리엔. 자매단의 전투 야영지는 어디죠?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 길로 계속 가면 카샤님이 야영지 안에 계실 거예요. 아, 그리고 가시는 길에 몰락자를 좀 죽여주시면 저희한테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돌아왔군. 승전보를 전하러 왔나? 반쯤은요. 피해 서약단을 마을에서 몰아냈는데 라크리는 달아났어요. 그렇군. 그래도 잘해주었다. 네 싸움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내 기억이 맞다면 아카라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을 터인데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군. 그분에게 가서 존경을 표해라. 보이지 않는 눈의 참회단의 대사제이자 내겐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아, 그리고 라크리는 걱정하지 마라. 나와 참이들이 처리할 테니. 아카라 사제신가요? 영광이네요. 기남 부탁이 있어 왔어요. 케인 장로와 찰씨가 당신이 이 숲에 숨겨져 있는 세계석 조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 했어요. 세계석 조각? 흥미롭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초의 원인일 수도 있겠어. 아무래도 위대한 눈이 우리의 목표를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소. 그대도 보았듯이 어둠 숲은 피의 서약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그들의 우두머리인 라크리는 한때 자매단 소속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상심해서는 우리를 거부하고 자신을 받아줄 다른 일을 찾아갔지. 그들이 부쩍 강해진 것이 세계석 조각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정말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테고.
오래전 데커드 케인이 내게 선물을 주고 갔어. 호라드림의 고서였지. 하지만 그것이 지닌 기묘한 마력은 내가 쓸 것이 아니었어. 그대를 보내 그 고리를 완성한다. 참으로 적절하군. 이 야영지에 오는 길에 몰락자 악마들을 죽였군. 안 그렇소? 놈들의 정수가 그대 주위에 소용돌이치고 있어. 그래, 그 고서는 그대를 위한 것이었던 게야. 날 따라오시오. 재단 위에 놓인 고서를 살펴보시오. 그것이 그대의 비밀을 드러낼 테니.